하지만 이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 불합격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합격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 잔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부분으로 함께 해볼 거는 바로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부산교통공사를 역대 최대, 전국 최대로 뽑는다고 작년에 공고가 뜨면서 노량진 1타 강사들이 부산에 내려오고 부산 지역의 대학교들은 부산교통공사 대비반이 생길 정도로 핫한 모습입니다. 총 670명을 뽑는 부산교통공사 면접 대비를 저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670명을 뽑는다라고 한 만큼 지원자도 그만큼 몰리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더 심화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운영직은 1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뽑는다고 한 만큼 지원자도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뽑아봤자지 뭐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혹은 다른 제자들도 다른 직종 혹은 다른 기업을 꿈꾸거나 혹은 재직 중이다가 부산교통공사를 2020년도에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만 8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필기고사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나라에서 또 교육청에서 힘썼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 면접 준비를 또잘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힘들게 합격했는데 면접 떨어지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자, 왜 공기업 면접이 중요한지, 또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기시험 결과가 나오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필기시험 치는 날부터 면접 당일날 아침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공기업의 합격률을 100% 올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필기시험을 치는 날 그리고 면접 당일까지 면접 준비를 죽도록 해야만 필기에서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혹은 내가 필기가 붙을 줄 몰랐는데 하라는 생각에 면접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과연 면접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드는데요. 면접 준비 남보다 늦게 한다고 상심할 필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필기를 치는 날부터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필기를 합격한 그 순간부터 보고 있을 텐데요. 잠 덜 자고 죽도록 준비하면 부산교통공사 저와 함께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총 3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셨으면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 써야 할 부분 바로 기업 분석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그 무엇보다 기업 분석이 내가 대답할 말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서울 지역부터 다른 지역 교통공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자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서머리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께서 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뭐 교통공사가 본받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교통공사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뭐 홈페이지를 봤냐, 원론적이지만 지원 동기, 여러분 준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 기초와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책 한 권 무게가 될 정도로 죽도록 준비도 많이 하시고요. 사이트도 많이 뒤지셔서 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실지를 저와 함께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확한 기업 분석이 없이는 절대 대답할 내용도 준비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정확한 기업 분석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할 부분 NCS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필기시험, 뭐 인적성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NCS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바로 롤플레잉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잘할 수 있는 것보다 곤란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최근 3년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2000년대부터 1990년대 세대의 친구들이 곤란한 상황에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 상황 대처 능력이 그 무엇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끈기도 부족하고 조금만 힘들면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할 것 없이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조금만 자신의 일과 관련이 없으면 안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일은 다 했다.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대답할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막상 표정과 말투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이 롤플레잉 질문이 질문하는 사람까지 당황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의 답변이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롤플레잉 질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롤플레잉 질문 총 한 10가지 정도? 10가지에서 한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하면 어떠한 롤플레잉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뭐다? NCS형 롤플레잉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접 준비 방법입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키워드만 적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체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좋으냐,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만 적는 친구들을 한번 보면요, 저는 다 적으면 암기하는 것 같던데요. 암기하듯이 나와서 외운 것처럼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만 적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말할 때마다 85%에서 90%의 키워드가 버벅거리지 않고 한 번에 나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눈동자가 내가 거울을 보면서 할 때 내 눈을, 스스로의 눈을 거울을 보면서 이루어질 때 한 번도 돌아가지 않느냐, 한 번도 돌아가지 않느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를 이 대답을 할 때 스스로가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를 하는지, 말할 때마다 85%에서 90%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거울에 본인의 눈을 보면서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키워드만 적고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 불합격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키워드만 암기하고 있다, 키워드만 외우고 있다, 결국 뭐예요? 암기해서 외우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사람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반면에 전체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좋냐라고 저한테 물으면요, 고지고대로 외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적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한번 대답을 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작성하신 게 100% 완벽한 대답이라면 80% 내외가 정리된 상태로 숙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숙지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작성된 부분 안에는 숨을 쉬는 부분, 더 내가 강조할 부분, 빠르게 읽을 부분,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읽을 부분을 표시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속도가 똑같이 나고, 말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이런 부분들이 합격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100명 중에 99명한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적으라고 합니다. 어차피 다 적어도 외우지 못하고, 키워드만 적어도 외우지 못한다면 키워드만 작성하는 애들이 더 못 외우더라고요. 키워드만 작성한 친구들이 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유재석도, 이때까지 제가 합격시킨 부산교통공사 혹은 다른 공사의 친구들도 하나같이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숙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뉴스 앵커들도, 말 잘하는 정치인도, 내노라는 MC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뭐다? 대본이 기본 베이스로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버드나 서울대같이 높은 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본인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나중에 제가 팁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내용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이 단어 저 단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얼마만큼 표현하고 얼마만큼 쉬고 얼마만큼 빠르고 천천히 읽느냐에 따라서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적어서 하냐, 키워드만 적어서 해라 라고 한다라고 해서 평범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아니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럼 면접을 앞두고 심층적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 항목 한 항목, 또 기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번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음 영상에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 자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